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뉴스. 네. 맞아, 맞아, 맞아. 뉴스. 형, 어디 보여주는 거 알지? 어디 보여줄 거야? 난 지금, 나 역시 난 이거 바로 보여줄 거야. 코르티, 대박이다. 아이, 이러지 맙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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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오. 오, 너무 와우. 어, 진짜? 네, 야, 우리 또. 오프닝부터 해야 돼. 아, 그래, 우리 어떻게 줄까? 네, 갑시다. 자리가 이게 나은 거 같지? 네, 이게 나아요. 대칭이, 대칭 좀 촌스럽나? 아니, 이 대칭 괜찮아. 그래, 그래.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중간 아이돌 새 MC 이상민, 요세윤, 김신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네. 잘 부탁드려야 돼요. 예. 그래요. 네, 역사가 있는 프로그램 아니니까. 네. 그렇죠. 네. 일단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자, 네. 우리 또 인사법이 또 있잖아요. 우리 선배님들이 물려주고 간 그 인사법이 있죠. 네, 아, 그거를 있어요. 조금만 네네. 저희가 네. 편곡식으로 한번 살짝 만져봤어요. 리메이크 해도 돼요? 리메이크 해도 돼요. 네. 네. 가볼까요? 네. 어딜 가나? 저길 가나? 결국에! 결국에! 출발! 가자, 가자. 아. 오빠, 쭉쭉 하지 마라니까. 뒤에 나 웃은 거 봤다. 나 뒤에 나 웃은 거 봤다. 나 흔들거리는 사람 봤어. 봤어. 어, 킥킥 거는 거 봤어. 해봐야 돼, 해봐야 돼. 해보자, 해보자. 어딜 가나? 저길 가나? 결국에! 출발! 아! 어떻게든 되겠지. 아, 뭐 만들어 낼게요. 네. 네. 이게 우리 네. 축하 사절단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있어요. 네. 한번 제작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돌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검증을 아 그래요. 아, 저희가 이제 주간한 MC니까 아이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검증 받는 거죠. 한다고요? 총 세 단계에 걸쳐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첫 번째 단계 힌트를 보시고. 네. 다리 보시고 맞추시면 돼요. 힌트? 아, 여기 뭐 써있네. 아. 안녕하세요. 우와. 뭐라고 써야 되죠? 조회 100분을 축하드립니다. 진짜 궁금하네. 아, 진짜 궁금하다. 네. 뭐지? 어, 아래 박수. 아래 박수. 와, 와, 와. 아유, 아유. 나 저쪽은 누군지 알거든. 저기, 오빠, 노유민 오빠. 저기, 오빠, 노유민 오빠. 아, 경찰 조인은 어떡해. 아, 에너지. 노유민 오빠. 에너지 가보자. 아! 아, 안녕하세요. 아, 노유민 오빠. 알지, 알지, 에너지. 에너지가 이제 약간 이상민 씨. 한참 후배죠. 한참 후배. 한참 후배인데. 우리가 데뷔했을 때 이 친구는 되게 유명한 댄서였죠. 아, 노인 씨 댄서였어요? 네, 가수한테 댄서 인사 안 하는 진짜로? 댄서. 네, 가수한테 인사 안 하는 댄서. 아, 제가요? 네. 어, 왜냐면 인기가 많았거든. 아, 그때는. 눈빛이 진짜네. 웬만한 가수분들보다 인기가 많았어요. 어, 맞아요. 아, 네. 진짜. 어, 그래서 굉장히 도도했어요. 그때 당시 걸그룹들이 노인 씨가 화면에 나오면 뭐 수저를 떨어뜨렸다 뭐 그런 게 방송에 나오던데요. 아, 진짜로? 네. 너무 예뻐서? 아, 네. 너무 그랬다고 네. 하더라고요. 잠이 든 그대 뺨에 이거 네. 그러면 어. 뒤에 또 에너지 찜 없나? 자 한번 볼까요?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자, 에너지 있어요? 눌리시고 여기? 네. 아! 네, 저기 강다니엘! 저기 강다니엘! 나야나 리더! 나야나? 나야나 리더! 아 리더 지성! 아, 원, 아. 원어원 지성! 아 강다니엘 리더! 예! 리더! 아, 저 너무 하셨네. 내가 아까 그래서 원어원이에요. 내가 모른다고 내가 그렇게. 그럼 너무 티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노래랑 모르겠다고. 우리도 근데 언니랑 누가 더 이렇게 생겼어? 언니랑. 아니야 어른이라도 그래. 나 알아. 어른이라도. 룰라야 룰라. 아 그럼 원어원도 응. 혼자 하는 거 아니? 그죠? 다른 멤버 하나 맞죠? 네, 하 지금. 어, 저 어. 세 명이야. 네 명이야. 네, 야 저장 내 메모리 속에 저장. 아니야. 대휘군이 내가 하는 밥집 아줌마 했었잖아. 어? 그죠? 나 봤다니까. 알죠, 알죠. 밥집에 불능구야, 불능! 불능 하나에 찌르마! 똑같은 거 거기 나가버려! 밥집 아줌마 한 번.
번만 해주세요. 네. 누가 이 바쁜 시간대 불백 하나 김치찌개 하나 누구야? 아 김치찌개 하나 누구야? 아 잘한다. 아 베리 굿. 아 그럼 혹시 물어볼 게 외국인 멤버가 있어요? 왜? 요쯤하네요. 요쯤. 아. 맞춰주세요.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어? 예. 경아리. 알아? 나 알아. 야, 이것도 알아. 나 근데 내가 맞추면 너무 좀 그렇죠. 형 맞추면 나 알아. 네 글자예요. 나 알아. 네 글자야. 형 네 글자. 내가 진짜 알아. 원어원. 해봐. 내가 원어원하고 방송을 얼마나 많이. 아, 그러니까 해보라고. 아, 안다니까. 네 글자. 아니, 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친한데. 그러니까 해봐. 아, 장난하지 말고 빨리 불러줘. 말을 라이. 라이. 다 줬다. 라이관. 라이관님 모시겠습니다. 라이관님. 와, 시커멓다. 시커멓어. 라이관님. 예. 일을 안 해. 아. 아니 그 뜨문뜨문 저는 이제 원어원 친구들 보는데 그 볼 때마다 한국어 실력이 늘어요. 매일 말 많이 하니까. 말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많이 하고 있어요. 요거 할 수 있어요, 요거. 저거 어려운데. 잘하셨다. 야, 저거 엄청 힘들어. 저거는 나도 안 되는데. 저거는 나도 안 되는데. 연습하고 다음에 나올 때 하겠습니다. 예. 와 나이스하다. 할 수 있어. 와 나이스하다. 할 수 있어. 빨리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너 라이가님. 지성이나 먼저. 리더가 한번 해주세요. LA예요? 나라. 나라. 저거 LA.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거를 LA를 읽었다니까. 내가 아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인성.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가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문제가 너무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 살았다고 해서 안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왔다. 난 지금 기전 초코인 줄 알았어. 나이가 많아서 숨이 좀 헛갈려. 나이가 좀 있어서. 지성이 27인가? 28입니다. 태미? 저는 딱 멋있게 해볼게요. 자.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문제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 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 살아 라고 해서 안 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갔다. 와. 아유 되게 쉽게 하네. 아유 되게 지성이 되게 힘들게 했는데. 라이관님 할 수 있어요? 라이관님. 라이관님 컴온. 도전이라도 해봐요. Let's get it.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에?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가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문지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 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 지성 씨 살아라고 해서 안 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들어갔다. 아 됐어. 잘한다. 많이 들었어. 됐네. 그래 한국어 더 안 해도 돼. 남은 한 분은 혹시 외아들인가요? 어? 외아들인지 아닌지 알아? 아니에요. 네. 외동? 아니에요. 장손. 장손이에요. 집에 장손. 장손. 우와. 인천 출신이죠? 일산이죠. 아 일산이야? 나 지금 하! 하성은! 하! 입술 이거 뭐야? 볼이지 볼. 신영 씨. 네? 이거 턱 아니야?
프로미스 나인의 새롬 씨 모십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네. 이분이 이렇게 뚫고 네. 자기 이름표를 갖다 댔어요. 와, 와 너무하네. 아주 똑똑한 친구죠. 적극적이에요. 신인이어서 네. 모르실까봐. 네. 또 우리 새 MC들을 조금 네. 배려해 준 거죠. 네. 네. 저희가 처음이라서. 사실 그 프로미스나인을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네. 네. 있을 수도 있으니까 팀 소개 자, 대표해서 한번 시작! 이제는 약속해 소중히 간직해 당신의 아이돌로 성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의 새로입니다. 저희는 9명의 순수한 소녀들이 모여있는 그룹입니다. 기억해주세요. 와! 기억해주세요. 와! 아 우리 새로님이 원어원 지성! 맞습니다. 예! 성은! 예! 나 눈썹에 알았어. 나 이 작은 코 알아. 세븐틴 팬분들 제가 맞출게요. 슈퍼나영 성아! 예! 맞습니다. 예! 원우! Sunday morning rain is falling. 짠! 자, 이루니! 비틀이 이루니! 비틀이 이루니! 나 눈썹도 말했어. 나 눈썹도 말했어. 아이돌 MC도 했었잖아요. 스페셜 MC. 아 예, 그렇죠. 스페셜로 그래. 이제 제가 고정으로 출연한 적도 있었죠. 그래요. 그래. 그래. 우리가 많이 그래서 저희 최다 출연자라고 써놨거든요. 아 개편 축하드려요. 우리 많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네. 누구예요? 짧은 코. 코하고 어떻게 알아? 알아. 어 징크 징크. 아 마마무. 문배. 아 문배. 문배. 안녕하세요. 코하고 어떻게 알아? 안녕하세요. 마마무에서 랩과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문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반짝반짝 안 해요? 수치스러워가지고. 수치스러워서? 이게 다 있어요. 드림도 솔라솔라예요. 네, 해주세요, 이거. 네. 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마마무에서 랩과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반짝반짝 문별입니다. 문별입니다. 아, 네. 우리 좀 마마무가 사실 주간 아이돌을 많이 나왔거든요. 네. 네, 우리 3MC의 조합은 어때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인사법이 이제 음을 넣잖아요. 네네. 화음을 넣는데 네네. 화음에 너무 잘 어울리는 그 조화, 그 하모니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야. 네. 거짓말할 때 이렇게 거짓말할 때 이렇게 문제였고 MC분들 저 부탁 좀 드릴게요. 여기 그 떡볶이 옷 입으신 분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누구지? 아, 잠깐만 축하합니다. 더 많이 사랑받는 주간 아이돌이 되기 화이팅. 아, 정말 보이는데?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아 눈이 이쁘다. 감미야 언니! 아니 이거 뭐 어떻게 알아? 대박.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았어? 그래도 어떻게 알았지? 근데 어떻게 그러고 가요? 아이고 어떻게 알아? 언니가 너무 이렇게 부들부들 떠들고 있어. 언니가 체력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보니까 저쪽은 다 지금 부들부들 떠들고 싶다는 분들이 다 있어요. 자 그럼 이쪽으로 네. 아는 사람 그냥 다 불러볼게요. 네. 자 에너지 나머지 두 명 나오세요. 정말 이상재 씨 어서 오세요. 나오세요. 이상재 씨 어서 오세요. 어떻게 알았지? 우와 이걸 맞추다니. 근데 여기 뒤에 더 힘들어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요? 지금 저 잘 떨고 있는 분. 아, 저희랑 같이 섞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구두를 신어가지고. 누군데? 우왕을 재하 언니 나오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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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아, 나 왜 이렇게 뿌리가 온 거야? 그래 아니 어쨌든 나팔바지가 수상하다 했어. 진열아. 유행이에요. 와. 자 이분 알아요? 구스타트 스타트. 뚜뚜루 좋아해. 구스타트 여자친구. 여자친구. 신디. 신디. 나름 그 주간아 정규직이었어요. 그래요. 예. 선배님이네요. 고정이었습니다. 이게 흐름을 보니까 좀 어때요? 흐름을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조합이고 네. 너무 저 문별 씨 옆에 가주세요. 문별 씨 옆에 가주세요. 특징이 있네. 네.
거짓말한 사람 혹시 뭐냐고 알아? 이건 다 너한테 가. 아, 나한테 왜 와? 거짓말하는데. 거짓말하는데 왜 나한테 와? 이러면 안 돼. 도와달라고. 어떻게 도와줘? 자, 그 다음 마셔봅니다. 보너스 베이비의 문희! 어떻게 알았어? 아, 보너스 베이비! 네. 자기 소개 한번. 보너스 베이비 문희입니다. 아, 우리 보너스 베이비. 제가 네. 중학생 때 네. 아트비디오에 출연한 적 있어요. 진짜? 네. 기억 안 나시죠? 잠깐만. 심했다. 어떻게. 아! 나도 기억난다. 어떻게 알아? 아트비디오에 나왔잖아. 네. 그래. 고등학교 때 심했네. 아, 우리도 왔는데 고등학교 때 나왔다. 기억났다. 뭐였어? 뭐? 그때 네. 문희 씨가 저랑 같이 낮에 촬영했었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기억나요. 네. 아니 어떤 네. 역할로 나왔나요 아트 비디오? 제가 그때 울랄라 세션 선배님들하고 네. 했었는데 네, 네, 네.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요, 나요. 거짓말이지. 거짓말. 거짓말. 아, 사실 기억 나는데. 아, 정말. 청순돌의 남동생입니다, 데니. 추, 아. 추, 미스터 추. 남동생 미스터 추? 있어요? 추. 빅톤인데. 아, 빅톤. 빅톤인데. 아, 빅톤이에요. 빅톤 나오세요. 빅톤. 빅톤인데. 아. 잠깐만. 멤버, 멤버. 뭐야 이거? 병자리. 아, 빅톤. 에이피스, 에이피스 남동생으로. 병찬. 에이핑크의 누구 남동생이에요? 에이핑크의 누구 남동생이에요? 에이핑크의 아~ 남동생 그룹이라고 누구 남동생이 아니라 자, 이 선생님 큰일 동생이 아니라 그 그룹의 동생이 있잖아요. 그룹의 동생. 알겠어요. 아! 알아! 아! 야! 알지! 이게 NH 엔터테인먼트 치키차! 치키차! 자, 임창정 회사 그러니까 치키차! 자, 치키차! 유키스도 있었고 아로 솔비! 이번에 시원하게 맞추셨네요. 이번에 진짜 제대로 맞추셨네요. 제일 잘하셨어요. 네. 남이 형. 대표님이랑 알아요? 남이 형님. 강은희 선배님 남편. 예. 옛날에 김지현 씨 솔로를 처음 캐치아이가 망했고 임창정이 이민아에게로가 성공을 한 거예요. 이민아에게로. 그래서 그분이 일어선 거예요. 이민아에게로 뭐 캐치아이 다 나오네 다 나와. 그분이 아재 개그를 많이 알아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준비해왔는데. 아 그래요? 아 뭐예요 뭐요? 영화관에서 감탄하면서 보는 자리는? 영화관에서 감탄하면서 볼 수 있는 그 자리. 자리는? 자리? 감탄하면서? 아, 감탄. 네, 모르겠어요. 감탄. 이열. 와, 마지막인데. 언니 부기. 언니 부기? 아! 뉴이스트!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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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딱 이렇게 서 있을 때 아 내가 몇 번째로 되겠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 너무 이쪽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쪽에라도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분은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 아니었어 진짜. 새벽 한 5시에 끝나. 야 어디야? 아 이래. 아니야. 비로소 오프닝이 시작이 돼요. 일단은 축하해 주시러 우리 축하 사절단. 네. 사실은 네. 몇 분이 더 오셨습니다. 아, 더 오셨어요? 네. 더 오셨어요. 축하들이 너무 빵빵해서 바로 모모랜드 연우 주인 에이프리 나노 선생. 어서 오세요. 에이프릴의 반전 매력 나은입니다. 모모랜드 에이프릴 감사해요. 네, 사진 너무 재밌게 봐주시고 아직도 모모랜드
대표님이 그 저기 이형진 씨예요? 대표님이 그 저기 이형진 씨예요? 네. 아 그래요. 대표님이었었고요. 아형 설마 주간 대표님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하나 따로 만들어줘 피코노로. 아, 열심히 하길 바래요. 네. 네. 자. 아 지금 분위기 어떤가요? 우리 또 거짓말을 두 분이 더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지금 신비와 무분별. 네. 분위기 어때요? 분위기 어때요? 너무 화기애애해요. 네. 네. 아, 네. 자. 그래서 우리 축하사절단들을 위해서 우리 주간 아이돌이 또 엄청난 선물을 준비를 네. 했습니다. 네. 지금 왼쪽에 네. 보시면은 야 이게 다 리얼이에요. 네. 일단은 힘을 나누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아 저는 이 아, 오늘은 이 룰이 참 뭔데요? 인기 투표. 인기 투표. 어떻게? 네, 저는 되게 의미 없는 투표잖아. 모든 방송에서 어. 1등을 해본 적도 없고 네. 항상 MC 옆에 있어. 근데 있었어. 여기서는 김신영이 1등이야. 아니야. 그래. 너무 많이 몰라. 알았어. 네가 너무 많이 알았어. 아니야, 또 몰라. 어. 모르겠는데. 그리고 내가 2등이야. 2등이라고? 어. 한 명 깔고 간다 이거죠. 어, 너, 근데 나도 나도 하시는 거 2등이야. 어, 그래. 어, 나도 2등이야. 꼴등 아닐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여러분 진짜 네. 저는 제 뒤에 안 섰다고 제가 뭐 따로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와 난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다고 이런 일은 안 합니다. 아, 진짜 그건 네. 진짜 여러분들 사장님한테 직접 전화하고 뭐 이런 일 없어요. 아 진짜로요? 네 정말. 니네 애들 줄 안 쓰더라.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자 네? 지금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시 9 8 7 6 5 4 3 2 1 1 아 약간 자 어 있어 이상민 씨 이 시야에 몇 명 있는데 아 그래요? 나는 내 뒤에 어 하나 둘 셋 하면 돌아요 어 하나 둘 셋 셋 야 시동부터 한번 걸고 가죠. 시동이요? 네. 음악! 출발! 뭐야? 아, 계란이잖아! 감면! 감면 어디? 진짜네요. 아 에이핑크 봄이.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네. 아 역시
아, 이거 감 뭐예요? 꽃감. 감 선물입니다. 아, 선물이야, 선물이야? 네, 감 좀 잡으시라고. 와, 감 좀 잡으시라고. 아, 잘 잡았네요. 아, 우리가 좀 잡아야 되는데. 아, 감 못 잡아야 되는데. 주간에도 감이 적게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네. 아, 주간에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 축하드렸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게임이 있습니다. 네? 주간에 최초로 시도되는 2배속 댄스 배틀! 댄스 배틀! 네. BPM의 춤을 잠깐 보고요. 네. 네. 네, 우리가 그 춤을 알아요, 후배들도. 네. 원래 BPM 하면 저희 지금 네. 할 수 있어, 처음 인트로. 아, 후배 이거 너무 했어. 네. 아니, 처음 본 거라니까. 아, 일단 가, 일단 자. 자, 아, 이거는, 이거는, 엉망진창. 이거는 진짜 후배들이 박수 한번 쳐줘야 된다. 아, 네, 일단. 자, 자, 자.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요. 음악 자. 주세요.
연식이 오래되면 약간 깜빡깜빡 하는 말이에요. 어른들은 이러고 나와. 아니, 괜찮아, 미안. 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 한준 씨는 기억만 나면 성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기억만 하면, 기억하면. 자, 기억만 기억해냅니다. 나면. 그래도. 네. 자, 기억해냅니다. 네. 왜냐면 방금 그 부분이 진짜 그 부분이래. 이 부분이라고 정확하게? 확실해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딱 쳐다보는. 그렇죠, 이렇게. 근데 그것도 성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남부이보가 그러잖아. 성의 있게 났었어야지 이렇게 찌리. 그래. 찌리 봐야지. 아, 오해를 샀어 우리가 우리한테.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네. 한 번 더. 자, 오해 사지 말고. 아니, 안무가 이런 거 어떡해요. 이거 3초 안 돼. 이거 3초 안 돼. 네, 성의 있게 째려봤어요.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자. 아, 신경 쓰지 마. 성의 있게. 성의 있게. 성의 있게. 성의 있게. 성의 있게. 성의 있게. 앞으로 안무 다른데? 다른데? 제작진이 준비한 게임이 또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축하사절단 분들에게 특별히 뉴 줄가나 네. 게임을 성공개를 할 겁니다. 뉴 줄가나 예. 정말 재미없으면 네. 재미없다고 저희 네.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는 안 맞는데 빠금 칠 것 같아요. 빠금 칠 것 같아요. 네. 빠금 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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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혹시 탐나는 선물 있나요? 찡찡이에요. 이거요. 아 찡찡이. 네. 이거. 찡찡이에요. 네.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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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스피커도 좋아요. 블루투스 스피커. 아이고. 저는 휴지요. 휴지야. 휴지. 맛있어요. 네. 기체된 선물들은 다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네. 힘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음원 내기 전에 선공개하듯이 네. 주간에서도 네. 앞에서 할 게임들을 선공개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죠. 주간아 게임 선공개. 그 첫 번째 신영 씨가 말해주시죠. 이렇게 민망한 거야? 부끄러워. 너무 민망해가지고. 뭔데 뭔데? 뭔데 그렇게 재밌는 거야? 뭐야? 기대된다. 정답. 정답. 물개. 물개. 상민진. 자.
이런 게임입니다. 아, 아, 네, 네. 15... 바로 동물농장 스피드 퀴즈! 동물농장 스피드 퀴즈! 먼저 저희가 동물을 뽑고 그 동물 소리로만 문제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개가 네? 유행어로 최근 유행어 뭐가 있을까요? 아! 자! 네. 자! 제가 오빠 유행어로 맞춰볼게요. 네? 아,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소리를, 동물 소리를 내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럼 우리 팀이 먼저 하는 거죠? 네. 자, 맞출 사람이 누군가요? 맞출 사람. 아재아재, 천명우 씨입니다. 천명우 씨가 맞춰요. 예. 동물을 고르시면 돼요. 동물. 여기엔 동물이 다 있습니다. 동물 골라주세요. 딴 거라도 동물이. 병아리! 소! 좋아, 소, 좋아. 멍멍이. 강아지, 강아지. 자, 제한 시간 2분이고요. 자, 자 제시하는 유행어입니다. 먼저 JR부터 시작하고요. 네. 절대 말로 해서 안 되고 병아리 소리로만 하는 겁니다. 네. 파이팅 한번 해요. 예, 예. 자, 5, 6, 7, 8. 아재아재! 파이팅! 파이팅! 좋아! 지금 상황에 딱 맞는 구호예요. 아재아재 파이팅! 자, 준비! 시작! 삐삐삐, 삐삐! 어디서 장난질이야? 장난질이야? 맞잖아, 말수가 안 맞아. 누가 뭐라고 그랬어? 삐삐 삐삐. 힌트 뭐 힌트 힌트. 아 힌트 없어 힌트 없어. 삐삐삐 삐삐 삐삐삐 삐삐. 힌트다 힌트. 힌트다 힌트.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진짜 없어, 진짜 없어! 삐삐삐, 삐삐! 아, 이거 모르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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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돌아. 왜 화가 안 내세요? 뿅뿅뿅, 뿅뿅! 아! 뿅뿅뿅, 뿅뿅! 아! 내 마음속에 찾아! 그렇죠! 내 마음속에 찾아! 그렇죠! 네? 어, 삑삑삑삑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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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삑삑삑삑삑. 비슷해, 비슷해. 살렸어. 내 삑삑삑삑삑. 어, 살렸어. 비슷해, 살렸어.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아, 아니야, 거의 나왔어. 거의 나왔어. 거의 나왔어. 거의 나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삑삑삑삑삑.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아, 그 빠빠빠빠빠빠. 그래, 그래. 빠빠빠빠. 빠빠빠빠빠. 그래, 그래. 빠빠빠빠. 저기 귀신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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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 좌하니 삑삑삑 맞아 내가 뭘 뭐 됐다 할게 내가 다 간다 이제 가르쳐줘 빨리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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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줘 이거 줘 아 소리가 어려워 소리가 어려워 이거 동작으로 하면 돼 동작으로 비읍비읍 아니야? 비읍비읍비읍비읍이라고 그랬는데 쌍비읍 지금 쌍비읍 얘기하는 거니? 비읍비읍 빨리빨리빨리빨리 아름다운 밤이에요!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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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비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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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비비 아 비비비 아이스크림 비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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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 베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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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비비 시간 끝! 내가 최고야! 시간 끝! 내가 최고야! 시간 끝! 끝! 아, 너무 어려워. 삐약삐약 너무 어려워. 자, 일단은 이렇게 되면 세윤팀 한 문제 성공! 야, 너무 어렵다. 아, 근데, 우리가 처음에 어쩔 수 없었어. 처음 하니까 확실히 어렵다. 아니, 네. 뭐? 약간 혼동 위주로
그렇지. 어, 뭐. 유행하자, 이거. 어, 어. 일단은, 이쪽. 쓰고, 나 진짜 모르는데? 가자. 거하지, 화이팅! 화이팅! 쓰고, 어, 나 진짜 몸으로 많이 해주세요. 네. 자. 자, 제한 시간 2분이고요. 자, 거하지, 화이팅. 쥐. 잣! 레드로. 쥐. 잣! 레드로. 넌 학생 이분 선생이야. 넌 학생 이분 난 선생이란 말이야.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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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왜? 이게 무슨 소야? 소야 소. 네 아버지 무엇이나 아니에요? 네 아버지 무엇이나 아니에요? 조시아는 고맙다는 뜻을 한 거야.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아니가. 고맙습니다. 많이 먹었습니다. 아, 그러면 세윤팀 1점, 진영태 2점. 오케이. 됐어. 자, 우리는 이성진 씨가 맞추겠습니다. 이성진 씨. 좀만 해줘.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예요. 멍멍이.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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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쉬워. 자, 시작. 비슷하구나. 유행어야, 유행어. 공, 덩, 어, 디. 자, 패스. 아, 잘했는데. 오케이, 패스. 어려워. 아, 나는 잘했는데. 다 듣고 패스했어, 다 듣고. 아, 뭐야. 우리 초코 생각나, 우리 강아지. 동작 들어와, 동작. 자, 숙도 나요, 이거 살릴까? 와. 이거 못 들어.
야야야야 뭐야? 동작을 정확히 해봐. 아니 안 됐어. 어렵다 우리 거.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사람. 그 사랑 얼마면 되니? 아 그런데 아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얼마면 되겠니? 아 아깝다. 아. 자, 넷, 자, 하나, 셋, 넷. 안녕하세요. 네, 2013년 주간 아이돌 어워즈에서 신인 MC상 여자 부분을 수상한 네, MC 보입니다. 바르다 날라. 사랑해. 신인 MC상 남자 부문 수상자 정일훈입니다. 분명히 새해 MC분께서도 네. 주간화를 이제 맡게 되셨을 때 네? 생각을 해오신 게 있으실 텐데 네. 어떤 뭐 궁금하다. 특별한 게 있으신지. 저는 사실 네. 네. 모든 이제 아이돌이 나오는 그런 게임들은 사실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깔끔하게 아무 생각 없이 나의 복으로만 의존하는 저는 멧돼지 잡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요겁니다. 요거 하트. 요거 하트예요. 하트인데 깔끔해요. 선물은 하지만 큽니다. 네. 선물은 커요. 태블릿 PC나 요 큰 선물. 자, 여러분 네. 보시죠. 네, 아, 들어보세요. 진짜입니다. 이거 무거워. 자, 여러분. 여기 네. 어, 맞아요. 들어 있는 거 아니죠? 아, 진짜입니다. 소금이나 이런 거 넣지 않았습니다. 네. 진짜요? 진짜요? 제가 멧돼지 잡기 룰이 하나 있습니다. 패를 다 뒤집어요. 일단 패를 다 뒤집고 한 명씩 까요. 한 명씩 까서 이 멧돼지 보이시죠? 지금? 네. 7자. 7자가 나온 사람에게 태블릿 PC를. 너무 간단한 거죠. 오늘 네. 누가 썼어요? 썩는 건 이제 제가 썼는데 김신영 게임입니다. 잘 썩지는 못해요. 잘 썩지는 못해요. 잘 썩지는 못하나? 그냥 진짜 아무 별뜻 없이 야 멧돼지 잡기는 정말 편합니다. 그냥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일단 그럼 누구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연우부터 갈게요. 연우부터. 네. 아무거나 네, 아무거나 자, 아무거나 자, 하나 둘 셋 오픈! 오픈 돌려놓으세요. 바닥에 놓으세요. 바닥에 돌려놓으세요. 하나 둘 셋 오픈! 오픈 돌려놓으세요. 바닥에 놓으세요. 바닥에 돌려놓으세요. 오픈 돌려놓으세요. 바닥에 놓으세요. 자 이렇게 하면 태블릿 PC! 자 이렇게 하면 태블릿 PC! 이렇게 하면 태블릿 PC야! 이렇게 태블릿 PC! 자 주세요 태블릿!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태블릿 PC야! 자 태블릿 PC 드리겠습니다! 봐봐! 됐어! 태블릿 PC 끝이야! 대박이다! 조씨가 네, 다음은 또 혹시 준비를 해오셨는지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는 혼자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혼자 노는 거. 네. 음악을 제가 이렇게 틀어놓고 얼굴로만 이렇게 막 표현한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저거 유지력밖에 안 돼. 아 진짜 어렵다. 아, 청아 씨 한번 갈까요? 청아 롤러코스터 한번 갈까? 롤러코스터 앞부분. 앞부분. 인트로만. 인트로만. 인트로만 갈게요. 네. 인트로만. 아 이거 유재윤밖에 못해.
네. 잠깐만. 네. 이 1위니 갈래? 유튜브 1위 잘할 것 같아요. 갈래? 아무 말 대잔치 게임 하세요. 아, 질문 서답하는 건데 이렇게 질문이 연관성 있으면 안 돼요. 재밌겠다, 재밌겠다. 한번 해보세요. 병아리 키웠어? 눈썹 이쁘다. 턱 이쁘다. 머리 길다. 머리가 노란색이네? 네일 이쁘다. 아, 오케이. 대답하면 안 돼. 아, 계속 질문만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 대잔치. 재밌다. 진짜 근데 우리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 안 돼요. 왜요? 썩을 죽이세요. 아니. 안 받으면. 아, 그거 합시다. 마음 열려. 네, 마음 열린 사람이에요. 정말 재밌겠어요. 신인 대표로 말을 해보겠습니다. 네. 유명하신 선배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신인들이 자라나기 힘듭니다. 네. 공존하자. 같이 재밌자, 같이 재밌자. 그렇다면 프로미스나인 데뷔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이제 2개월을 넘어섰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신인이라서 더 보여줄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러주시면 아프면 그렇다면 되겠네. 금주의 신인, 금주의 아이돌 이렇게 해서 좋아요. 하면 좋겠다라는 거. 신인 특집. 라이징 스타. 신인 아이돌 분들이 나왔을 때 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어떤 캐릭터를 미리 공부를 해주시면 시너지가 완전 나거든요. 그렇지. 그거를 본인을 딱 이렇게 안다 하는 것부터서가 그 아이돌들에게는 정말 너무 신이가 나니까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돌 공부 좀 해라.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주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이제 영상이나 미리 좀 어느 정도 시청을 해서 그 사람의 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예습해야 돼.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성진, 청아, 솔딘, 나은, 감미연, 친미, 문별, 재아, 노유민, 그리고 봄이, 이룬, 조슈아, 병찬, 원우, 새로움, JR, 문희, 천명훈, 연우, 주희, 나영씨와 함께 주간 아이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뭐, 새로워진 주간 아이돌, 예, 어떠셨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한 줄평 부탁드립니다. 네. 한 줄평! 자, 멧돼지 잡으신 분. 네. 우리 연우. 너무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 주간아가 이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선물합니다. 이거 하나로. 특히, 네. 아, 그것도 있어요. 네. 제작진에서 준비해준 선물 말고, 네. MC분들의 사비로, MC분들의 사비로 선물을 야, 해주는. 안 되지. 그게 뭔가 좀, 아니, 근데 그게 뭔가 뚝뚝 끌러 가는. 감사합니다. 아니, 밥을까지 잘해주시다가. 네. 방금까지 잘해주시다가 여기 10대표 80만 원이야. 오케이. 당황스럽네요. 네, 오늘 주신 의견들이 다 너무 좋아서 저희가 아이돌이랑 더 친해지기 위해서 저희도 많이 공부하고 숙지할 거고 저희도 저희가 더 많이 다가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한 걸음만 다가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1회 잘 참고 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전하겠습니다. 네. 어딜 가나 저기 가나 키워주세요. 그냥 누구니? 빅스 엘리. 안녕하세요, 에이스 엘리입니다. 단꽃이 엘리예요. 저렇게 조롱하신 거죠?